8번 문제네. 원과 곡선이 똑같은 지점에서 접하고, 이 접점이 문제인 것 같아, 접점. 얘기를 뭐라고 줄까? x1, y1이라고 줘보자. 난뭐이 원방이야. 반지름만 모르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접선이 있다는 가정을 주긴 줘야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지긴 하는데. 그래. 여기가 눈에 띄어. 요선. 그치? Y. 수직이잖아. 수직. 수직이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어떻게 돼? X1분의 Y1이거든. 맞지? 그럼 이 파란 선의 기울기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관계 생각하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거든. 게다가 접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접점 P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울기도 미분 계수를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도 알수 있잖아. 이렇게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고, 대입해 보면, 아, 이때의 기울기는 알고 보면 마이너스 2X1이라는 사실이지. 접선의 방정식에서 얘의 기울기에. 그래서 둘은 서로 같은 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Y1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 지금 이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없애버리면 Y1분의 1은 2잖아. Y1은 2분의 1이겠지. 자, 따라서 이 점의 좌표 중에 Y값이 2분의 1이야. 그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네. 동의하지? 그러면 얼마냐? X는 4분의 이제 4, 4, 16이니까 4분의 15? 이런 좌표가 나오네. 자, 그러면 좌표를 아예 구해버렸어. 맞는 것 같지?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이렇게 경박스럽게 대입하면 안 된다. y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니까. x제곱은 4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y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x제곱은 2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하여 구해주면 되잖아, 지금. 그래서 반지름 r은 루트. 얘 제곱하면 2분의 7이고, 뒤쪽에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지. 루트 4분의 14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15네. 그럼 얘 제곱한 게 원의 넓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지. 생각보다 쉽지, 대입만 잘하면. 그 다음 질문한 게 711번이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라. 자, 711번이고,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y는 t와 만나는 점이 한계가 될수 있냐?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이런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일반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 모든 실수 t에서는. 꼭 이렇게 3개나 2점에서 만나는 게 찾아지거든. 3차 함수의 특별한 개형 얘여야 된다라는 소리지. 그렇지. 무슨 값이 없는 형태. 그 값이 없는 형태라는 소리야. 이런 일반형이 아니라. 그 말은 그 값이 없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게 아예 없거나 이런데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저 위에 친구 미분해서 마무리 짓는 거지.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2고 기울기가 0인 게몇 개? 없거나 한 개니까 판별식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겠네. 맞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인수분해 되면서 종료가 돼버리네. 이렇게.
그래서 개수는 9개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지. 자, 다음 712번.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자.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뜻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알던 3차 함수 개형이 그려져 버리면 T가 여기 있으면 실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고 T가 여기 있으면 갑자기 두 개로 바뀌어. 한 개에서 두 개로 바뀌어.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세 개로 바뀌어. 이런 지점 극대극소에서 불연속이 되거든. T값이 극대거나 극소거나 해버리면.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은 이 말도 똑같아. 3차 함수의 특별한 개형 이런 꼴이어야 어디에 T를 그어줘도 계속 몇 개야. 계속 한 점에서만 근을 갖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하니까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얘도 극값이 없거나 한 개만 있는 꼴이다 라는 소리야. 이 함수가 그걸 얘를 fx라고 하면 일단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이 되지는 0. 당연히 반별식밖에 생각이 안 나야 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된다고. 이런 꼴이어야 어디에서 선을 그어도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무조건 연속이 된다는 뜻이지. 실근의 개수가 계속 안 변하니까 결국 인수분해 되고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6, 6. 그러니까 최대는 6, 최소는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12가 되는 거지. 쉽지?